얼마 전에 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래 지나가 보이는데 야 고등학생들이 세상에 담배를 피면서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니까. 기가 차 죽겠더라. 남자애 3명이 있는 거야. 근데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같아. 근데 하여튼 남자 3명이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. 그래서 뭐야 이러고 지나가 있는데 오 풍자다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랬었더니 누나 팬이에요 막 누나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러더라. 그랬더니 뭐? 뭐? 막 이러면서 6명인가 5명이 우르르 담배를 들고 나오는 거야. 딱 어린애들이 누나 팬이에요 사진 찍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야 담배 꺼 더운데 그리고 나이 감사한데 담배 손에 들고 나와가지고 사진 찍어달라 그러냐 이랬더니 장난치던데 나한테 기가 차가지고 안 찍어줬지. 쟤네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기에 저 어린애들이 담배를 손에 꽂고 나한테 저러나 생각이 드는 거야. 뭐라고 했지 나한테? 누나 막뭐 틀딱충 막 이랬나? 틀딱 막 이러는 거야. 꼰대라면서. 맞아, 되게 눈글맞게 넘어가더라. 옛날에는 진짜 어린애들 피면은 몰래 피거나 그랬지. 어머 나 요즘에도 너무 깜짝 놀랐어. 그랬더니 담배 끄고 사진 찍어달라 그러는 거야. 안 찍어준다 그랬어. 어머. 담배,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또 여자 고등학생 3명이랑 싸웠잖아, 길거리에서. 근데 나보고 욕해가지고. 옛날에 방송하기 전에. 어머나, 기가 차가지고. 방송 일을 안 하고 이제 가게 다녔을 텐데, 그날 늦잠을 좀잔 거야. 근데 그 전날에 가게 언니 중에 하나가 나한테 풍자야 출근할 때 어디 어디서 뭐 만두 좀 사와 이랬단 말이야.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? 가뜩이나 했으면 지각을 한 데다가 또 더군다나 뭐까지 사가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조급한 거야. 그래가지고 대충 준비를 하고 졸라 뛰어갔어. 좀 만두를 사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어머 택시가 없는 거야. 만두 찌는데 한 10분 15분 걸리잖아. 그래서 택시를 불렀어. 콜택시를. 그때 카카오가 없었던 걸로 알아. 카카오 이제 불러놨어 내가. 그래서 나 만두를 찌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여자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여자 3명인데 막이야 그냥 나는 만두 기다리면서 그거 보면서 아 저럴 때도 있지 이러고 있었어. 차가 오더라고. 옛날에는 콜택시 부를 때는 문자로 와. 몇분 내에 도착, 뭐 차량 번호 이렇게 온단 말이야. 차량 보니까 1, 2, 3, 4야. 예를 들어서 차량 번호가. 근데 차가 만두집 앞에 딱 섰어. 그랬더니 고등학생 3명이 그 차를 탈라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어머 뛰어갔어. 아무리 봐도 내 차인데 저거는. 내 콜택시인데. 콜 불렀냐고. 아니요. 그러는 거야 걔네들이. 그래서 이거 내가 부른 거라고. 제가 불러갔을 거야. 이러고 딱 타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차가 거기가 안 잡히니까 짜증이 났나 봐. 내가 그래서 탁 타가지고 만두를 놓고 문을 딱 닫으라고 나한테 빨리 이러는 거야. 어머 너무 기가 차잖아. 가뜩이나 나 지금 가기도 빨리 가야 되고 심부름까지 해가지고 열받아 뒤지겠는데 갑자기 뚜껑 빡 열리는 거야. 그래서 열이 너무 받는 거야. 그래가지고 콜비를 1,000원 드리고 내렸어. 그래가지고 야 이랬어. 그랬더니 이렇게 보는 거야. 너는 기다리고 있어.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언니 나한 30분만 늦어도 돼. 나 지금 심부름 왔는데 여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. 이랬어. 그랬더니 인연해버리고 빨리 왔어야 됐다. 언니 미안해. 30분만 늦게 갈게. 미안해. 갈때 커피 사갈게. 이러고 딱 끊어버리고 야너 뭐라 그랬어? 이랬어. 그랬더니 걔들이 아무 말안 했는데요? 너 뭐라 그랬냐고. 내가 들었는데 너 뭐라 그랬어? 이랬더니 아무 말안 하고 막 이런 표정 있잖아. 넌 지져라 이런 표정 있잖아. 막. 막 이러고 있는 거야. 야, 입꼬리 내려. 똑바로 말해. 너 아까서 뭐라 씨발년? 이랬어. 아무 말을 안 해. 그래서 내가 씨발 너네보다 나이가 몇 살이 더 많은 줄 알아? 어따 대고 씨발년이야 뒤에다가. 야, 누군 말욕 못해서 뭐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따 대고 욕지랄이 어린 년들이야. 그랬더니 그게 아니면 저희 안 했는데요. 야, 똑바로 말안 해? 삐죽삐죽 대지 마. 이랬어. 또 아무 말안 하는 거야.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식은 거야 내가. 왜냐면 이제 내가 얘기하니까 애들이 좀 삐죽삐죽 대는 게 없으니까. 그래가지고 야 너네 아무리 니네가 잘난 맛을 살아도 어따 대고 어른한테 씨발년 족발년이야. 나는 또 택시 불러야겠다 이러고 있었어. 한마디 했으니까 오 그런데 기가 막혀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. 또 자존심은 있는 거야 또. 여기서 또 2차 빡침이 확 오네. 그래가지고 내가 씨발 오늘 출근 다 했다. 야 놀러 와봐. 아무 말안 해. 일로 와보라고. 내가 갈까? 그랬더니 또 삐죽삐죽 대면서 묻는다. 열이 받은 거야. 야너 내가 안 말하고 만두 들고 타니까 같이 보이지?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야.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개지랄 났지. 욕이란 걸 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. 그녀들이 나한테 씨발년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. 난리가 났어. 이랬더니 뭐 그때서부터 막 이러고 있는 거야. 어떤 이제 옆에 그 상황을 다본 이제 만두집 사장님서부터 해가지고 어린애들이 그 어른한테 그 말버릇이 뭐냐면서 사과하고 말라면서 끝까지 이렇게 막 치치치 이러지 말라면서 어른한테 그런 말이 맞냐면서 사과하라면서 나 아가씨도 열 내지 말라면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야. 또 알지 사람이 말리면 더 열받는 거 알지? 거기서 난리가 난 거야.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했어 내가.
난리가 난 거야. 갑자기 그때서부터 이제 막 애들 가만히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님이 아우 알았어 열받는 거 아는데 사람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좀 참으라면서,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어느 어른들한테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야. 근데 걔들이 이제 좀 한번 쫄았어.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야 너 조심하라고, 너 길거리 지나가다가 나 보면 그 100m 달리 2초 컷으로 뛰라면서 내가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차를 이렇게 불렀어. 차가 오더라고. 만두도 중요하잖아. 너 만두 싫고 야 조심해라. 그러고 이제 출발을 했어. 가게 가가지고 내가 요즘 어린년들 왜 이러니?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 거야. 가게에서 막 야 요즘 애들 그렇게 건들면 안 돼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했어. 그리고 나가지고 다다음 날인가? 가게 언니가 아프다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병원을 같이 가자. 그래서 낮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병 앞에서 봤어. 병원 안에 기다리고 있는 그 언니가 이제 내과 진료 받고 원무과에서 이제 계산하려고 번호표 보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어머 교복 입은 애 세 명이서 이렇게 오는 거야. 걔네들인 거야. 그래가지고 그런 거 없다고 하잖아. 미친놈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교복 입은 애 세 명이서 나 뒤에 90도로 인사하더라니까. 어머 언니 안녕하세요.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저녁에 뭐 하는 일인데 고등학생들한테 저 지랄하냐면서 망신스러워 뒤진 줄 알았잖아 병원에서. 나보고 얘 너 요즘 골목대장이니? 나한테 그러더라니까. 아 뭐 쟤네들이 걔네들이야 만두집에서 욕한 애들. 얼마나 친절하다면서 대충 얘 고딩 일진된 느낌이었어. 걔네들은 얘 아가리 배틀 떠가지고 또 이겨가지고 얘 또 골목대장 깨지. 어머 지금은 얘 걔네 몇 살일까? 19살이었다고 치면 얘 지금 그래도 20대 중반이라고.